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르로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소망,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시작된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과 축복 중 마지막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내용과 자신이 죽은 뒤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요셉이 야곱에게 한 축복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비유하며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번성을 견제하는 사람, 23절 말씀처럼 활 쏘는 자가 그를 공격하더라도 요셉의 활이 그보다 더 견고하며 팔에 힘이 넘쳐 승리는 요셉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이 예언과 축복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으로 인사가 아니라 본문 26절 이 축복이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요셉의 머리에 내리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던 언약의 계승자로 택하고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언약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야곱이 전하는 예언과 축복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와 축복이라는 결과물이 1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25절 전반부 말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요셉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승리와 축복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당연히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크고 작은 풍랑을 이겨내고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성실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열매 또는 점점 다가오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넘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가지는 아무 곳에서나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22절 말씀처럼 샘 곁에 심어져 자라는 나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의 활이 더 견고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요셉의 팔에 힘이 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요셉이 받은 축복의 말을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잎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이 아니라 승리와 축복 그 자체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잎사귀도 열매도 없는 메마른 가지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샘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 도우시는 능력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베푸시는 힘과 도우시는 능력을 받고 누릴 때 우리는 잎과 열매가 무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될 때 울타리 안에만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수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이웃을 향해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도 쉴만한 그늘을 만들고 회복과 힘을 맛볼 수 있는 열매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고 전하는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시선으로 승리하는 하루, 주님께서 베푸시는 도움과 능력이 충만한 하루, 더불어 이웃과 세상을 향해 주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